사람들이 빚쟁이의 삶을 너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빚쟁이가 되면 삶은 매우 우려스러워집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이 그냥 파괴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경험해오고 겪어오던 것들을 아예 못하며 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가족들과 밥 먹고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빚쟁이가 되면 돈을 더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을 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매우 우려스럽고 힘들고 무서운 일입니다. 산다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요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꽤나 우려스럽고 꽤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이 있다. 예를 들어 3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600인데 예, 주담대로 이자하고 원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게 300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300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300으로 사는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200만원 더 이제 부업을 해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업에서 예를 들어 600을 번다, 실수령액을 600을 번다라고 하면 무지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온갖 시간들을 다 쏟아서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할애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뭐 대리운전을 하든 택시를 하든 음식 배달을 하든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이 생활이 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도 1년, 2년 뒤에 좀 집값이 오르거나 자신이 투자한 게 좀 수익이 나서 좀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복하죠. 그러면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다라는 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빡센 일들이 일상처럼 계속 되면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제 계속 이제 축나는 거죠.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저하고 되게 친했던 고참도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벌써 7개월, 8개월째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허덕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좋아서요? 아니죠.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좀 지난 다음에 전세도 안 돼서 월세로 옮기고,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고, 집도 규모를 자꾸 졸이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궁리를 또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우울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빚쟁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뭐 1인당 영끌한 사람들의 빚이 8,400이다 8,500이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는 사람, 4명은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빚이 8,400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8,400이 아니라 한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그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고 보면 맞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10억, 20억 빚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빚진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빚진 사람을 100명이라고 하면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줄을 쫙 세워서 한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중위값하고 평값하고 이런 것들도 좀 여러모로 좀 따져봐야 그래야 좀 더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빚쟁이들이 감당하기가 쉽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겹고 어렵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아 과거에 빚을 되게 많이 졌나 봅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과정을 겪기도 했고요. 뭐 지금 뭐 조금 낫지만 뭐 언제 어느 때 항상 마찬가지지만 지금 되게 괜찮고 되게 여유롭고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 못하죠. 오늘도 이제 뭐 지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월급이 세 달 안 나온 거예요. 네 달째는 나왔다고 하는데 한 세 달 안 나오니까 미치겠더랍니다. 예, 벌어들인 돈 뻔하고 예, 모아놓은 돈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돈 땡겨 쓰는데 아 막 심장이 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압박이 엄청 심해서 많이 괴로웠답니다. 그게 우리가 한 두 달, 세 달 월급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 뭐 두세 번 가지고 그저 그러냐, 사람이 쫄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요, 월급쟁이가 월급 한 두세 번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로 인한 압박이나 충격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5억 썰여서 7억 썰여서 가게 차렸는데 안 돼가지고 매달 5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이러면 이것도 피마르는 거죠. 그나마 자영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고 빚 안 지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제 영상을 듣는 많은 이제 인생의 선배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영업 절대 하지 말라고.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퇴직금 1억은 받고 나오면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통장에 집어넣고 그거 빼먹는 걸 차라리 해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 뺏으면서 사는 게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앞으로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고 더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막막하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두고 봐야 합니다. 겁도 많이 나고 염려도 많이 되고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잘 추스리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녹록지 않다라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빚을 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빚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로 빚지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고 너무 욕심부리면 그것 때문에 삶이 많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빚 안 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이 산다라는 거,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며 조심하며 대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차분히 조심 또 조심하며 지금의 삶을 잘 좀 대비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녹록지 않고 힘든 직업입니다. 이런 와중에 빚까지 3억, 5억, 7억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우려스럽고 꽤나 염려스럽고 꽤나 고통스럽다라는 걸 잘 생각하고 어떻게 좀 대비하며 살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